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오, 오, 야, 와, 야, 와, 우, 야, 기야, 메리 크리스마스. 홍주 안녕. 네, 또 접니다. 네, 아. 아이고,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에이트 종종입니다. 오케이. 제가 또, 조심 얼굴 좀 부었나요? 좀 자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을 수 있어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약간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곳은 제가 거의, 스케줄이 없을 때 거의 먹고 자고 하는 작업실이에요. 저희 제 작업실이고 부끄럽네. 약간 보여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뭐 약간 요런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이고 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작업실에 피아노 있고요. 네. 작업실입니다. 네, 여기 간이 소파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다 놓은 간이 소파도 있고. 네, 하여튼 네, 하여튼 그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거는 별로 없고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하여튼 이것이 이제 작업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V앱을 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V앱을 킨 이유는 오늘 여러분께 그 저희 그 이거 어제 노래 잠시만요 어제 노래 커버 나오신 거 다들 보셨나요? 네. 아, 다 보셨어요? 네. 그 곡에 약간 제가 어제 그 곡이 나오고서 반응을 조금 봤는데 그 반응 중에 비하인드를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비하인드를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어제 나온 그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거기는 커버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 커버라기보다는 리메이크에 가까운 곡이었는데요. 사실 완전 원곡 느낌이 많이 안 나게 편곡을 해서 녹음을 한 곡이어서 사실 저도 걱정을 조금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스타일대로 편곡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제가 또그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비하인드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켜놓은 이 창이 그 스페이스 오디티 그 작업을 했던 실제 작업을 했던 그 창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지? 후면 카메라가 되나 이게? 아, 네. 그 창이에요. 실제 작업했던. 그 화면이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드럼도 하나하나 이렇게 피아노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다 이렇게 했고 네 해서 나온 곡이고 사실 약간은 좀네 약간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언제 만들었는지 또 많이 궁금하셔서 이게 제가 지금 딱 프로젝트 파일 보면 11월 20일로 돼 있거든요. 딱 11월 20일에 만들기 시작한 곡인데 그래서 딱한달 만에 여러분께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곡 작업 비하인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곡 작업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왜냐면 처음 애초에 이 곡을 이제 커버곡을 해야겠다고 했던 의도 자체가 뭔가 여러분께 막 이런 걸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라기보다는 좀 약간 그 시기에 약간 저도 이제 좀 이제 곡 만드는 거 말고 또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연습생 때는 이제 그 약간 좀 공부 미디 공부도 좀할겸 해서 막 리메이크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곡들 약간 편곡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데뷔하고는 사실 막 어떤 곡을 편곡을 해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좀 저도 좀 오랜만에 리프레시도 할겸좀
좀한 단계 좀 성장 좀할겸 뭔가 어떤 곡을 좀 편곡해서 커버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엄청 고민을 그냥 살짝 그냥 나지막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또 아날로그한 또 감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부사장님께서 한번 아날로그한 곡을 좀 시도를 해봐라 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데이비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조금 제가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듣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뭔가 막할 만한 뭔가 편곡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요즘 느낌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곡이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케치나 하룻밤만에 나왔어요. 되게 제가 신나서 해가지고 재밌게 해가지고 하룻밤만에 네, 다 나왔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업 자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여러분께 이제 뭐 영상으로 찍어서 들려드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안 하고 그냥 작업을 해서 스케치를 완성했는데 또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들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제 또 회사 직원분들이랑 또 스태프분들이랑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비디오를 완성을 했죠. 또 아이디어도 너무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영상이 완성이 됐고 사실 영상이 나올 때까지 저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수정 굉장히 많이 하고 모니터도 되게 많이 해서 나온 영상이라 사실 저한테 되게 뜻깊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다고 했을 때아 뭔가 이거 가지고 더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오늘 바로 V앱을 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앞에 설명이 장황했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노래고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곡에 제가 의도했던 바는 가장 큰건 제가 좋아하는 꽤 오래된 아티스트일 수도 있는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를 요즘 세대 그리고 저희 에이티즈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중에 이제 어린 팬분들께서 이 옛날 노래를 제가 편곡한 요즘 느낌으로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더 많은 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조금 더 쉽게 이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제 데이비드 보위가 저한테는 그냥 좋아하는 가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뭐 패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제가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의상 있잖아요. 의상 비하인드인데 의상도 제가 사실 처음에 스타일리스트 분들께 요청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데이비드 보위님의 느낌이 나게 약간 그걸 제 스타일로 좀 입어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구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막 조금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제가 원하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피팅 그 시즌에 이제 피팅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그 의상 피팅하는 곳에 갔다가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께 제가 그때 원했던 게 박시한 와이셔츠에 이제 서스펜더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께 여기 혹시 하얀색 셔츠 중에 좀 박시한 거 있어요? 이렇게 조심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지 박시한 건 많지 이러면서 꺼내주셔서 이거 혹시 제가 오늘 하루만 빌려가도 돼요? 얘가 빌려가 뭐 이랬는데 이제 또 의상 피팅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근데 혹시 서스펜더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입었던 게그 옷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의상이 완성이 됐어요. 의상 비하인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댓글을 중간에 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지금 뭐 들리는 거나 보이는 거는 문제 없죠? Can you wink 하셔가지고. 네, I love your necklace. 네, 아, 감사합니다. 귀엽죠? 아, 네. 아, 타투. 타투, 그거 제게 아니에요. 그거 스티커입니다. 아, 맞아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스티커예요, 스티커. 타투 스티커예요. 이거, 네. 제가 타투는 제게 아니고. 네. 네, 비하인드. 비하인드를 조금 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비하인드. 그러니까 이 곡을 앞으로도 두고두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한 일단 먼저 앞에 그막 Guston to Guston Russian 뭐 하면서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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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서 그 무전기 소리로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사실 그 소리가 맘마가 있어. 네, 하여튼 네 맘마는 아니고 네그 앞에 그 무전기 소리가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왜 넣었냐면 그 소리가 저뭘 의미하냐면 많은 분들이 어디 나라 언어냐고 궁금해하셨는데 그거는 어디 나라 언어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외계어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계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를 생각하고 녹음한 게그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부분은 지구인도 아니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곡에서 말하는 톰소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상 통제실도 아니고 그냥 저 멀리 우주에서 톰소령이 떠난 우주에서 만나게 된 어떤 외계인의 음성인 거예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한 약간 외계인의 음성과 가깝다 생각해서 앞에 삽입을 했고요. 왜 외계인의 음성이 들어갔는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 한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음성만 살짝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소리가 괜찮을려나? Most constant. 뭐이 부분인데 잠깐만요. 연결이 안 됐네. 됐다. Most constant. Constant for the show. I choose you. 네, 이 부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제가 직접 녹음을 했는데 이 부분 사실 가이드를 한번 그냥 한번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외계어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서 한번 녹음했는데 녹음한 게 괜찮아서 그냥 더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이걸로 킵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비하인드. 아, 뭐 일단 댓글을 좀 볼까요? 아, 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 간다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하인드를 꼭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노래 선곡 자체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노래 편곡 방향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곡이 아니어서 듣기에 편한 곡이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뭔가 많은 의미들이 담긴 원곡도 많은 의미가 담긴 곡이어서 이게 제가 어떻게 재해석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꼭 이제 비하인드를 말하고 싶었어요. 아 그럼 앞머리 자대고 잘랐냐고. 아 이게 지금 고데기를 이제 그 이거 해가 하셔가 해가지고 해주셔서 이게 예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잠을 자고 딱그 차에서 잠을 자고 작업실에 도착하니까 이게 일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원래 10시에 V앱을 킬라 그랬는데 오니까 이제 한 10시 거의 다돼 있길래 제가 제 모습을 제대로 못 보고 V앱을 켰는데 머리가 이렇게 일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네좀
좀 다르죠. 네, 하여튼. 아,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했고, 또두 번째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제가 원래 스케치 처음 했을 때는 그 후렴 부분에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하는 부분에 원래 그게 없었어요. 그 기타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기타 소리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제가 계속 기타 소리를 넣고 싶다 후렴부에 이게 쭉 들어보시고 원곡을 들어보시면 원곡 그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후렴부에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여기 하는 부분은 좀 원곡 느낌이 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제가 녹음까지 다 끝내고 이제 마스터링 이제 믹싱 할때그 올라운더 형이 저희 웨이브 활동 때부터 같이 작업 해주시던 이드너리 올라운더 형이 그 마스터링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올라운더 형한테 마스터링 하다가 마스터링 이제 막 이렇게 이펙터 만지다가 제가 형한테 형 근데 저는 여기 후렴에 기타 소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곡 느낌이 이 곡이 났으면 좋겠어서 기타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조은이 형이 또 기타 올라운더 형이 기타를 잘 치니까 기타를 좀 쳐주실 수 있나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올라운더 형이 그래? 근데 통기타 나보다 잘 치는 애 있어 이러면서 흔쾌히 세션을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그 분이 이제 기타리스트 분이 굉장히 멋있게 잘 쳐주셔서 사실 이 곡이 기타 세션 분까지 들어간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This is my ground control to Major Tom 할때그 나오는 기타 소리들은 다 직접 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의도하던 대로 잘 나와가지고 생각했던 대로 되게 잘 구현해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고 나온 후렴이고 거기 잘 들어보시면 Can you hear me 할때 Can you hear me 할때 받아주는 기타 라인이 있거든요. 그 받아주는 기타 리드 라인이 있는데 그것도 쳐주신 거예요. 뜨르르 하면서 쳐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조그맣게 넣어놔서 잘 들으시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 저는 이게 비하인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까 했는데 사실 어제도 많은 분들 비하인드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오늘 비하인드 얘기하는데 되게 다들 재밌게 봐주시니까 좋네요. 그래서 저 이런 비하인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에이티즈 곡들도 가사를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의미를 담아서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비하인드 얘기할 게 많긴 한데 나중에 그건 기회가 되면 오늘은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도 그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원래 아마 후렴을 들어보시면 오우씨 그래서 원래 기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타를 쳐서 이제 중간에 넣어가지고 기타 소리가 들어갔고 여기는 이제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직접 친 패드인데 네, 이런 패드 소리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중간에 들어가서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했고 또 들려드릴 얘기가 뭐가 있나요? 아 그리고 뭐야 허공을 보여드리고 있었네? 아이고 네아 그리고 맞아요 뭐 아직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좀 이런 곡들을 좀 제가 환기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제가 원래 뭘 만들어도 저도 그렇고 아이고 머리가 저도 그렇고 다들 뭘 만들어도 제가 들었을 때 진짜 좋다고 진짜 이거는 대중분들께 공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노래나 뭐 이런 커버곡이나 뭐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잘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번 거는 여러분께 들려드려도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 생각도 동일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작업을 저도 재밌게 하다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다, 들려드리고 싶은 뭐 커버곡이나 뭐 리메이크를 한 곡들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방식으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제가 알았으면 하는 노래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봤으면 하는 노래들 있으면 뭐 저희 팬카페나 아니면 이렇게 댓글 저희 뭐할때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좋은 게 있으면 네 한번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그걸로 작업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그 느낀 것 중에 그 저희 영상 무드를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빔 프로젝트 사용해서 한 거를. 근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 그이 영상을 같이 찍어준 이제 저희 마케팅팀 직원분들하고 이제 그 부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 부사장님이 톡 던진 의견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사르락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멋지게 딱그 제가 찍는 날 너무 멋지게 준비가 딱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빗 보이의 그 뮤직비디오를 사실 저한테 쏘았을 때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뮤직비디오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아티스트고 저의 약간 제가 진짜 존경하는 아티스트인데 어떻게 보면 저의 우상이고 아이돌인데 그분의 영상을 이 저를 통해서 나가면서 제가 그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영상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아주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을 때도 너무 좋았고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또네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Best leader. 아, 비하인드만 얘기하고 갈 거니 뭐또 해드릴까요? 앞으로 더 많은 커버를 준비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또저편 사인회 할 때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제가 데이빗 보이 좋아하는 거 알고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데이빗 보이 닮았다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제가 쓰는 이제 표정이나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세심한 것들에 가끔 그런 그분의 모습이 좀 비춰질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되게 좋은데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또 이번 곡이 사실 저한테 더 부담이 됐던 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제 스타일로 좀 만들고 싶었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사실 처음에는 부담이 없었고 영상을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었는데 전 좋았습니다. 커버 또할 생각은 항상 있죠. 네,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사실 제가 여기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이곳에서 아마 선라이즈 후반 작업을 좀 했던 것 같고 네
흑안정을 좀 여기서 했던 것 같고, 오로라 같은 경우는 딴 곳에서 만들었고, 네. 네. 아, 노래를 조금 불러주세요. 왜냐? Can't control to major tone. 네. 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들려드리고 싶었던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이제 가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일단 딱 말씀드리면 이 곡은 아무래도 그 에이티즈에서의 그 에이티즈 그 로서의 그 제가 발매하는 가사들은 굉장히 희망이 담긴 곡들이 많고 여러분께 뭔가 진취적인 그런 모습들로 약간 위로를 주고 약간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곡은 제가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사람이, 저는 진지적인 모습도 있고, 아 많지만, 저는 그, 개인의 그런, 약간, 조금 복잡한 심정? 조금은 얻을 수도 있는 면의 그 감성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모습이 아니고 조금은 내가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을 불러줄 수 있고, 저 스스로도 그걸 얘기하면서 조금 해소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이제 편곡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이 곡의 원곡은 데이브보이가 그 본인이 이제 톰 소령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주에서 유람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쓴 곡이었다면, 저는 그 우주가 제가 있는 세계라고, 지금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 조금은 이제 저의 이제 가끔 이제 저에게 오는 조금 힘들 때에 드는 생각들이나 아니면 되게 행복한데 되게 좋은데 이제 한켠에서 오는 그런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표현을 이제 했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그 저의 마음에 있어서 약간 위로를 받는 거고, 여러분도 아 홍중이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감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항상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남겼더라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공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네, 그렇게 가사를 썼고,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새로 추가한 랩 부분에 이제 가사가 좀 들어갔죠. 그리고 이곡 자체도 사실, 네, 내가 우주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치만 나는 되게 별게 없다는 듯이 이곳에서 잘 살고 있고, 약간 뭔가 이렇게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원곡에서도 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좀 연장을 해서 제 이제 좀 그런 감정들을 좀 넣어서 완성을 한 건데, 사실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그뭐 되게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되게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저 일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써서 여러분께 막저 이래요 이게 아니고
아, 얘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게 그냥 그렇게 썼던 곡인 거고요. 네. 그렇게 썼던 가사고, 너무 막 깊게 생각을 하실 그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나름 직설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그래서, 네. 뭐 가사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만 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곳에서 우주는, 여기 제가 노래하는 스페이스 오디티에서의 우주는, 제가 지금 발 담그고 있는 세계였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했다는 거.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그 스페이스 오디티 비하인드는 사실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에서. 네. 있었고,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조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아유, 네, 빠르네요. 네, 한번 천천히 봐야겠어요. 제가 댓글을 보면 가장 많이 보는 댓글이 좀 시라고 그런 댓글인데,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막 계속 작업실에 있고, 막 스케줄하고 작업실에 있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되게 뭔가 힘들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되게 힘들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도 너무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또 틈틈이 잠도 자고,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로 틈틈이 이제 제 스스로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좀더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이라고 표현한 게 좋고 작업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또제 하나의 보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저한테 되게 값진 시간들이어서 아 이게 막 힘들다고 생각을 막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또 저한테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영향을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댓글을 좀 달게요. 아, say goodnight, goodnight, goodnight. 나를 감싸줘, 마 오로라. 네. 에이틴이를 위해 언제든 노래해드릴 수 있죠. 너가 하는 음악이 항상 재밌는 일이면 좋겠어. 재밌습니다, 항상. 이번에 다른 멤버들도 커버를 할까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멤버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으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멤버들이 또 카페나 이런 것도 보고서 저희 멤버들도 편지 2에이티즈 편지 보고 되게 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많이 만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또 할게요. 네, 홍중이 열심히 사는 만큼 나도 열심히 살게. 네, 우리 같이 열심히 삽시다. 근데 열심히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열심히 살라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서 또 재밌게 사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홍중이의 제일 좋아하는 멤버 누구세요? 저요? 저 멤버들 다 좋아합니다. 멤버들을 막 편애하지 않아요. 네. 댓글을 보고 있는데, 아, 민기의 인투 디 언논 커버가 보고 싶으시다고.
네, 저도 기대 중입니다. 오빠가 만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저는 이건 노래는 아닌데 저 오늘 진짜 새벽이었어요. 스타 1117을 다시 봤거든요, 그 영상을. 근데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사실 그 여상 이그 파트 그제 파트 하기 전에 여상의 파트가 뭐였지? 그 뭐였지? 지금 갑자기 지금 민기 파트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 나만의 별 언제까지나 날 지켜줄 아 하루하루가 지나 지금 기억이 있다 잊혀진데도 그댄 내게 늘 빛이었던 그 사실은 나만큼은 거기 이어지는 그 구간을 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쓴 가사 중에 되게 좋아하는 가사인데 그 여상의 파트부터 딱 들으면 여상의 파트부터 이제 가사까지 이어지게 썼는데 되게 그래요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한테 진짜 감사할 때면 느끼는 마음들을 담겨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비하인데 오늘 진짜 새벽에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듣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도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네. We love you, baby. 아, 감사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Christmas song? 저는 아직까지 시아의 스노우맨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저 요즘 아 이게 약간 타이밍이 애매하긴 한데 약간 이건 뭐 절대 뭐 친분 이런 걸 떠나서 저 요즘 그 마독스 형의 컬러 블라인드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겨울에 그런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약간 잔잔하면서 이렇게 목소리 되게 좋은 톤이 매력적인 보컬의 노래를 듣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또 덕수 형이 또 적절한 시기에 또탁 내줘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케치 때부터 되게 좋더라고요. 친분 가시한다고. 네, 좋더라고요. 하여튼 또 오늘 또 11만 분이 또 봐주셔서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비하인드 진짜 말씀드리고. 너무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그냥 여러분께 비하인드 좀 풀어드리려고 왔는데 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앞으로도 편한 곳에서 그냥 어디서 되든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VM 많이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멤버들도 네 지금 잘 있으니까 네, 멤버들이랑 앞으로도 멤버들도 이제 저도 이렇게 저는 보시면 A2G 챌린지인가 맞나요? 이름 맞나요? 네, 그 하여튼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멤버들 영상이 이제 그 일환으로 저도 이제 커버를 했던 거고 멤버들의 되게 소소한 모습부터 되게 엄청난 재능들까지 거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봐주 궁금해 해주시고 네. 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 몇 개만 진짜 읽고 마무리할게요. 요즘에 병원에서 실습하는 중인데 힘내는 말좀 해줘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병원에서 또 힘드실 텐데 저도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 하루 마무리 또 홍중이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비하인드가 되게
여러분이 노래를 듣는데 그리고 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다면 다행입니다. 아주. 네. 그러면 슬슬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시간 늦었긴 했지만 밥 식사를 안 하신 분들 식사를 꼭 하시고 네. 항상 밥잘 챙겨 드시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아마 지금 외국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또 굿모닝 굿 애프터눈 해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밥꼭 챙겨 드세요. 네. 윙크 네.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잘 있다가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학 100점 축하드려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오늘 같이 또 브이앱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